대전 하나 시티즌이 강원 FC와 펼친 올 시즌 첫 홈 개막전에서 1-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. 2연패 위기는 면했지만 앞으로 주어질 2주간의 휴식 동안 시즌 도약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박선진 기자입니다. 지난 시즌 축구 특별시에 부활을 알린 대전 하나 시티즌. 개막 후 1무 1패의 두 경기를 뒤로하고 강원 FC와 올 시즌 첫 홈 개막전을 펼쳤습니다. 지난해 8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뒤 8위에 안착했던 만큼 경기장을 찾은 팬들도 첫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. 대전에서 홈 경기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선수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민성 감독 아래서 많은 전술이랑 이런 걸 가지고 파이팅! 개막 이후 나란히 1무 1패 기록을 가진 대전과 강원은 전반전 내내 팽팽하게 경기를 이어갔습니다. 경기 첫 골은 후반 15분을 넘어선 시점에 프리킥 기회를 잡은 강원에게 내줬습니다. 선제골을 허용한 대전은 새로 영입한 독일 출신 스트라이커 음라파 선수를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. K리그 1 데뷔전에 나선 음라파 선수, 기대에 부응하듯 김한서 선수가 뒤에서 찔러준 볼을 받아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흔들며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.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무승부로 끝나서 다행이기도 하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한 골을 기대했는데 넣어줘서 너무 고맙고.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며 대전은 2연패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민성 감독은 전반적인 경기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선수들 또한 경기에 임하는 태도나 모든 부분에서 다시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선수들은 앞으로의 게임에서 제외를 시키겠다고. 다음 경기까지 2주 휴식기 동안 모든 방면에서 재정비를 해 다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 앞에 서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대전이 오늘의 아쉬운 무승부를 뒤로하고 오는 30일